사람들은 작은 돈에는요 감동을 안 해요. 어떤 돈에 감동하느냐? 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경영한다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사는 삶이 만족스럽다고 하면은 굳이 비전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만족스러운 삶은 무엇인가를 꿈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뚜렷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비전 위에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현실 위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자냐면은 꿈을 끌어내려가지고 자기 엉덩이 밑에다 깔고 앉아버리는 사람이 바로 실패자. 지금 내가 임페리얼 마스터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1억 정도의 돈을 버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이라든가 목소리 톤이라든가 눈빛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된다 하는 거예요. 태도가 전부다. Attitude is everything. 겸손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꿈은 하늘처럼 높더라도 무릎을 꿇는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 왜 힘드냐?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하거나 굽신거리거나 이런 것이 싫은 거예요. 교만해서 겸손하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된다. 생필품인데 좋고 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발견을 했다. 당신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성공하기 위해서 파트너를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파트너가 목적이 돼야 된다.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낮은 대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낮은 대로 갈수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경영 목표 1번이 고객의 성공입니다. 그런 애터미를 만들고 싶은 거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쓰면 소비자로서는 성공인 거예요. 우리 리더 사업자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른 비즈니스를 하는 것보다도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사업자로서 성공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됐다. 우리 사업자분들이 성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회사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좋은 품질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절대 품질. 그런데 가난한 사람까지 다 쓰려고 하면 가격이 낮아야 된다. 우리 제품은 너무 좋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비전은 큰 비전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은 작은 돈에는요 감동을 안 해요. 어떤 돈에 감동하느냐? 큰 돈에 감동하는 거예요. 빅머니를 얘기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10명, 100명 중에 한 명은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찾던 일이 바로 그 일이다. 한 달에 1억 원씩을 벌 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미쳐버리겠다.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공통된 의견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플랫폼을 가지려고 하면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엄청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전에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스몰 비즈니스들을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다 빨아들여 버린 거예요. 다른 플랫폼은 우리 플랫폼 와서 돈 쓰세요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런 플랫폼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주변 사람들의 돈을 다 빨아들여 버려요. 거기에 있는 고객들이 돈이 다 없어지고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랫폼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애터미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는 이걸 홍보만 하도록 플랫폼 오너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애터미 비즈니스다 하는 거예요. 다른 쇼핑몰,
할인 매장 이런 데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만 살아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